연습생의 비밀. 바닥을 쓸 때에는 빗자루 각도 45도가 가장 잘 쓰러진다. 아, 이걸 왜 몰랐을까? 역시 사장님이셔. 더 열심히 일해서 빨리 정식 이발사가 되어야지.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윌크 출근했습니다. 우리 이발소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네, 사장님처럼 훌륭한 이발사가 되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이발소는 더 이상 직원을 뽑을 생각이 없네. 아, 알겠습니다. 윌크, 저 친구 좀 도와줘. 네, 사장님! 으라차차차차차!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공주? 저 케이크가 공주? 내년 3월까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아유, 금고가 또 모자라겠는데? 아, 이런.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군. 이렇게 숨은 원석을 놓칠 수는 없지. 네? 뒤에서 보니 보통 하체가 아니야. 아주 튼실한 게 하늘이 내리신 이발사 몸매야. 제 하체가요? 이발사는 체력이 첫째. 하체를 보니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끄떡없겠어. 제가 소질이 있는 거군요. 그럼. 자,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도록 하게. 감사합니다. 으아, 늦었다. 어쩌지? 지각하면 안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와. 달 같은 시간 엄수, 책임감이 아주 강한 친구군. 윌크, 케이크향 이발재료 좀 사고 올 테니까 그동안 거울 깨끗이 닦아둬. 아주 깨끗이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자,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깨끗이 닦아둬야지. 케이크향, 부지런히 닦지 않으면 사장님한테 혼난다고요. 어머, 맞다. 거울이 더럽다고 하셨죠? 트렌드에 민감한 센스. 역시. 아주 훌륭한 이발사가 되겠어. 윌크 씨, 쓰레기는 제가 버릴게요. 네, 괜찮겠어요? 그럼요. 저도 오늘 하루 일을 많이 했더니 손에 익어서 괜찮아요.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내 차가! 너무 허름한 거라 당연히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공주님, 준비됐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저런 낡은 차를 몰고 다니실까 싶어 제 자동차를 가지고 와봤어요. 괜찮으시면 마음에 드는 것들 가지세요. 아,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와 재빠른 수습 능력. 이발사 최고의 덕목이지. 하야.
케이크 공주, 훌륭한 성적으로 견습 과정을 마친 것을 축하하네. 오늘부터 브래드 이발소의 정식 이발사가 된 거야. 우리 공주님이 드디어 미용사 자격증을 받게 되시다니. 공주님을 모신 보람이 있어. 저 죄송하지만 전 여기서 일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아빠가 미용사 자격증 따면 제 미용실 운영해보라고 하나 차려주셨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공주님!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어쩌지? 아이 참... 이게 무슨 일이죠? 뭐야? 브래드 이발소? 공주님이 미용을 배운 곳이라는데? 공주님 수승이면 공주님보다 실력이 훨씬 좋겠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브래드 이발소로 가자고. 친절하게 약도까지 그려져 있어. 브래드!